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1971년 10월 2일 공화당 내부에서 일어났던 12 항명 파동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여기 김성곤, 길재호, 백남옥, 김진만 이 네 사람이 주도했던 공화당의 체제를 4인 체제라고 불렀고 이들 4인 중 특히 김성곤, 길재호 씨 등이 주동이 돼서 3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놓고 박 대통령의 명을 거역했던 사건을 우리는 12 항명파동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공화당 내부의 소동에 지나지 않는 이 사건을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4K, 이른바 4인 체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12 항명파동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의회 정치의 진원곡이 되었던 이 사건이 박정희 이후를 노리는 권력 다툼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김성곤, 보성전문 상과 졸업, 금성방직, 동양통신, 쌍용양회 등을 설립했으며 호방한 성격의 사업가족 수완으로 당 재정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길재호, 648기로 공화당 창당 멤버, 과묵하고 조직적인 성품으로 4인 체제 중에서도 핵심이고 초기엔 JP계였으나 박 대통령의 부탁으로 철저한 JP 마크맨이 됐습니다. 백남옥, 김성곤과는 대구고보 동기동창, 4인 체제 맏형격으로 학자 출신답게 온화한 성품에 대화를 즐기는 스타일입니다. 김진만, 강원도 삼척이 고향으로 북삼화학을 설립했고 오랜 정치 경험으로 5.16 후 두 번이나 원내 총무를 역임했고 노련하게 여야 대화를 주도해서 대사, 즉 큰 뱀이라는 별명까지 있습니다. 원래 공화당은 김종필 씨가 조직했고 JP계가 중심이었지만 63년 2월 4대 의혹 사건으로 JP가 1차 외유를 떠난 이후 63년 2월 26일 JP가 없는 상태에서 창당이 됩니다. 그 후 한일 고력 외교를 반대하는 6.3 사태로 전국이 악화되자 김종필 씨는 또다시 2차 외유길에 오르는데 이때부터 비대해진 JP계를 누르고 야당과의 정치 협상 경험 등이 많은 비주류가 원내에 부상합니다. 65년 12월 박 대통령은 JP를 당의장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JP에 대한 견제책으로 4K를 종용하는데 이때부터 4인 체제는 시작됩니다. 당요직에 백남옥 정책위 의장, 길재호 사무총장, 김성곤 재정위원장, 김진만 원내 총무 등을 기용해서 JP계를 견제케 하는데 이것이 박 대통령의 용인술입니다. 6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 대통령은 주로 이들 4인 체제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고 이때부터 JP계는 당내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68년 5월 국민복지회 사건으로 JP 후계론을 도모하던 김용태 의원 등이 제명당하고 이 사건으로 김종필 씨는 완전히 정계를 은퇴합니다. 69년 4월 쇠퇴하던 JP계 의원들이 항명파동을 일으키자 박 대통령과 4인 체제는 이들을 제거하고 이때부터 공화당은 강력한 4인 체제의 영향력하에 들어갑니다. 즉 박 대통령은 JP계의 영향력이 커지자 4인을 중용하면서 이들을 견제했고 삼선 개헌을 주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화당은 막강한 4인 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69년 박 대통령의 삼선 개헌이 성사된 뒤 공화당의 4인 체제는 반대 세력이 없는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70년 말에 있었던 당직 개편에서도 4인 체제는 여전히 당 요직에 등용됐고 JP계는 71년 5월 총선에서 거의 공천도 받지 못한 채 대거 탈락하고 맙니다. 이제 공화당에서는 이들 4인 체제가 주류가 되었고 창당 멤버들은 구주류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때가 4인 체제의 최전성기였고 당시 공화당 의원들 중 70% 정도가 4인 체제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바뀌고 맙니다. 용인, 즉 사람을 쓰는 일의 천재라는 박정희 대통령은 71년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합니다. 바로 6.3 개각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각하? 앉아. 자네가 총리를 맡아줘야 되겠어. 김종필 씨는 삼선 개헌 이후 처음 치루었던 71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부탁으로 연일 지원 유세를 다녔고 이제 그 보답으로 총리에 기용되는 것입니다. 각하, 백두진 총리는 국회의장을 맡길 생각. 알겠습니다. 신량을 다해서 각하를 보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수고가 많았어. 그런데 5.25 총선에서 집권당이 졌다는 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에서도 각성을 해야 돼. 내무장관은 누가 좋겠나? 오지성이 어때? 왜? 문제 있나? 김종필 총리의 기용과 함께 등장하는 오치성 내무부 장관. 그는 5.16 주도 세력으로 전형적인 군인이며 처음엔 반JP계였지만 삼선개헌 파동 때 길조 씨 후임으로 잠시 사무총장을 맡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리를 도로 내줍니다. 날 생각해 주신다면 무임서 장관을 그냥 놔주십시오. 아시다시피 나 이북선 내려와서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과분한 일이에요. 이젠 더 이상 욕심 없어요. 꼭 내가 지금 와서야 왜 내무장관이 돼야 하지요. 욕을 먹게 될 겁니다. 각하 뜻이야. 맡아줘야 되겠어요. 총리 지명되셨다니까 다시 말씀드려보세요. 난 내무장관에 맞지 않고 내 성격상 썩은 환불을 그냥 못 둡니다. 그러니까 오 의원을 찍으신 게요. 다른 얘기 하지 맙시다. 대권에 이기려면 썩은 거 토려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도 오 장관이 하는 일에 그 뜻을 아니께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그럼 하지요. 6.3 개각의 주요 내용, 그것은 김종필 씨의 총리 임명과 그동안 침잠해 있던 JP계 사람들이 대거 입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박 대통령은 4인 체제를 자리 바꾼만 한 채 여전히 등용함으로써 당시 한간에서는 JP의 후계자설과 함께 당과 행정부의 절묘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 것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정 협의를 잘해 나가고
이젠 당도 새로운 진영을 갖췄으니 신기 일전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고 공화당은 당의장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민족적 실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젊은 세대를 폭넓게 받아들여서 당의 노화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김의장. 아, 예. 각하. 뭘 그리 생각하시오? 청와대 사색하러 왔어요? 각하의 말씀을 듣고서 우찌해야 당이 발전할지 막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의장은 고민을 하면 콧수염이 떨린다 하던데 그 콧수염이 점잖게 있는 걸 보니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뭘 그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3 개각으로 김종필 씨가 총리에 복귀한 것은 4인 체제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불편한 관계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의 마지막 임기가 끝나는 75년 이후의 전국 구상에 큰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한간에서는 지난 삼선 개헌 때 박 대통령이 이번 4년만 하고 다음에는 물러날 것이라는 약속을 JP에게 했다는 말이 떠돌았고 김종필 씨가 박 대통령의 삼선을 위해서 강행군을 한 것도 바로 그런 약속 때문이라는 말도 나돌았습니다. 따라서 4년 후에 JP가 대권을 이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JP계에 압력을 가하면서 75년 이후의 전국 구상을 도모하려던 4인 체제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삼선 개헌을 우여곡절 끝에 성사시키긴 했지만 뒤은 71년 김대중 호화의 대통령 선거는 상당히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삼선 개헌 직후 주일대사로 물러나 있던 이후락 씨도 다시 정보부장으로 기용하고 김종필 씨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지만 박 대통령은 투표를 며칠 앞둔 4월 24일 드디어 이번이 마지막이며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75년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명백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거듭 재확인까지 한 상태에서 김종필 씨가 총리에 복귀한 것은 4인 체제에게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위험 신호였던 것입니다. 내 뱃속에 늦으면 막 형체는 없어지고 내 몸에 떡이 되고 영양가가 되는 기라 우찌 생각하노? 누가 자신있겨? 아 누구 종필이제? JP가 야뭅니까? 헐렁하던가 그라마. 아우들은 종필이가 차기 대권 주자로 나선다 하는 징조로 보이나 우주나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님도 같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 벌써부터 JP 사단들이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런 꼬락서니들이 안 보입니까? 우리 보고 사인바이락 하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합디다. 인자 사인방은 죽을 사자 사인바이락. 아이, 뭣이라?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 가는 긴데 후회가 큰이다. 여차하면 도지사 군수할 것 없이 면 서기에서부터 파출소 순경까지 형님 라인이나 우리들 라인을 모두 제거할 겁니다. 허, 오가가 그래 한단 말이가? 가능한 주저인지.
예. 아가씨 성실? 뭔가? 박가로 합니다. 박가? 그럼 같은 박가끼리는 일이 안 되지 않나? 잠 받아. 감사합니다, 박하. 아가씨는 성씨가 뭔가? 오가락합니다. 응? 잘못 앉았구만. 옆에 있는 김 의원은 오가락 아주 싫어해. 아유, 아닙니다, 박하. 아, 지가 싫어하는 오가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이우라기가 정보부장으로 컴백했을 때 감을 잡았어야 했는데 화살은 우리 쪽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상 마지막이었으며 4인 체제는 초조해져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정치 기류의 변화를 잘 알고 있었고 4인 체제와 오치성 내무와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필로 김성곤 씨, 길재호 씨, 백남옥 씨, 김진만 씨 이런 사람들의 그 손발이 되고 있는 각 지역에 퍼져 있는 공원들, 고급 공원들 이 사람들을 일제히 청소하는 작업을 박 대통령 친필로 구체적인 이름까지 전부 적어가지고 내무장관에게 주고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무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그것이 오치성이다. 오치성 내무부 장관은 입각하자마자 6월 12일에는 도지사, 6월 18일에는 전국의 경찰 간부, 시장 군수 등 수백 명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합니다. 부정부패와 내무공무원의 특정 정치인에 대한 사병화를 막는다는 것이 큰 이유였습니다. 아무래도 염려가 됩니다, 장관님. 어디 그래. 경찰 정보가 장관인 나보다도 SK한테 먼저 가는 형편인데도. 장관님 뜻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실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겠지요. 그럼 그대로 시행하세요. 오시성 씨가 내무장관 되고 난 다음에 4인 체제에 속했던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 또 지방 행정 책임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오시성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사 이동이었는가 또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관여를 차단하는 이런 작업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냐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박재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내 손으로 막 목을 날라 삐리겠어. 예,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과 시장 군수, 경찰서장들과 유대 관계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거 막 이래 대마. 우리한테 목을 내도록 하는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누구의 뜻인 줄 알아보고 난 연휴에. 난 누구의 뜻을 아니?
내 오치상 이놈의 자석을! 좀 자중해야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내무 공무원들의 인사조치 속도를 늦추도록 하십시오. 그럴 순 없어요. 그래야겠지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SK를 한번 만나도록 하세요. 내일 좀 만날 수 없을까요? 내일? 빠를수록 좋지 않습니까? 아, 내가 주선해 주겠소. 고맙습니다. 총무께서도 SK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치성 내무장관이 4인 체제의 지방수족이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찰, 시장, 군수 등을 대폭 퇴진시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케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무부 장관 이상의 선에서 계산된 도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종필 씨의 등장과 오치성 내무장관의 정면 도전. 여기에다 김성곤 씨에게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위협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후락 씨였습니다. 69년 7월 29일 삼선 개헌안 찬반 논쟁이 최고로 뜨거워졌던 영빈관 공화당 의총에서는 당시 이만섭 의원이 이후락 김영욱 씨의 퇴진을 전제로 한 선행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형님! 이만섭의 이 일놈 니가! 지금 용빈관 의총에서 이만섭의 그 새끼가 형님하고 나를 죽여야 된다고 난리야요! 아, 듣고 계십니까? 보고받고 있어요. 아, 그래도 와 잠잡고 있는 거예요. 이만섭이가 날 죽이겠다고 극하는 거 아닐 거요. 이만섭의 그 새끼가 의총에서 기따위 발언을 했슈. 내 부하들이 잠복하고 있었어요. SK가 이만섭이 뒤에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아, 뒤에 있고 앞에 있고 가네. 침착해. 각하가 계셔 지금. 난 그 새끼 죽이갔어요. 수류탄 두 마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김성곤이도 잡아 넣을 걸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그 청와대 그 비서실에서 들은 사람이 그걸 아마 김성곤 씨한테 급히 전달해 줬는가 봐. 그런데 김성곤 씨는 이혼총회를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집에 가서 죽을 먹고 있었단 말이야. 어서 무엇이야? 김용이라는 놈이 그랬단 말이가? 알았다. 내 각하한테 직접 보고할 테 있겠네. 시간을 끌어. 아, 야야, 내 바지 눈빛 일로. 뭐야?
실장하고 자기를 물러나라겠다고 마 부하한테 수류탄을 쥐어 보냈다가 갑니다. 김부장 돼. 임자도 옳은 자세가 아니야. 접니다, 각하. 김부장, 이만석 의원한테 손대면. 한가지 김성곤 씨를 중심으로 한 4인 체제는 원래 75년 이후를 겨냥해서 소위 SK 구상이라고 하는 내각 책임제 또는 이원 집정부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을 바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으니 외교 국방권은 대통령에게 주고 내각은 실무총리가 갖는 것으로 이미 삼선 개헌을 전후해서 박 대통령에 보고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SK 구상은 4인 체제에 대해 또 다른 견제를 받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4인 체제의 75년 이후 전국 구상은 박 대통령이 삼선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순순히 물러나거나 아니면 내각 책임제 하에서의 국가 원수에 만족할 것이라는 다분히 일방적이고도 희망적인 관측을 바닥에 깔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들은 박 대통령의 집권 의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반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변수는 71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처음으로 총 204석 중 3분의 1이 넘는 89석을 차지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71년 이 해에는 35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 도입과 각종 차관 업체의 부실, 도산, 양대 선거에서의 막대한 정치자금 살포 등으로 서민들의 물가고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7월 28일에는 사법부 사상 최악의 오점인 사법부 파동으로 전국이 흔들리고 있었으며 8월 10일에는 무계획하고 일관성 없는 재개발 계획이 빚은 광주 대단지 소요 사건. 8월 23일에는 실미도 군 특수부대 난동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져 야당에서는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과 신직수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인책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네무가 쑥밭을 만들고 있어. 오치성 내무도 해임 장관에 포함시키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오? 네, 오 장관은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덮어씌울 게 적당치가 않은 터라. 정력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야당 원내 사령탑이 여당 쓰러뜨릴 찬스를 놓칠 셈인가? 지금 여당에서 JP를 놓고 반란부대가 조성되고 있어. 이런 기회를 놓칠 셈이요? 오치세가 뭐요? JP 방탄복 아니요? 오네무를 치면 흔들리게 돼 있어. 이 공화당에서 반란부대가 조성되고 있다면 놓칠 수가 없죠. 다만 명분이. 실미도 난동 사건도 있고 경기도 광주 대단지 그 주민들 소요 사건도 있지 않아?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안 되나? 네, 알겠습니다. 유진산 당시 우리 부총재님을 모시고 제가 문상을 갔을 때 거기에 이른바 지금 4인 체제로 일컬어지는 분들이 몇 분이 우연하게 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같이 야당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그 방화를 하는 이런 중대 사태가 났는데도 야당은 그냥 수수방관하기냐 라는 그 야당으로 하여금 불신임안을 제기케 하는 굉장한 충동의 느낌을 주는 그러한 언동들이 많이 있었어요. 막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불신임안을 내게 됐지만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정황으로 보면은 오치성 내무에 대한 불신임안이 핵이고 김학렬 신직수 이분들에 대한 불신임안은 곁다리로 그저 붙인 거다 이렇게 봅니다. 드디어 9월 15일 파월 기술자들의 노임 체불을 둘러싸고 칼빌딩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야당은 흐트러진 치안에 대한 문책으로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해임안 결의를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4인 체제가 어느 정도 작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오 장관과 가까울 리가 없는 사람이여. 그런디 오 장관은 해당이 안 돼. 정치는 감으로 해야 되는 기여. 총무 말이여.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이 총무 입장은 이해를 하겠지만서도 이 야당에서 해임안을 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도 고소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이 명분이 확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덮여놓고 아 이놈은 미우니까 족치고 저놈은 이쁘니까 봐주자. 아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거해보세요. 9월 29일 신민당은 의총에서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 신직수 법무부 장관, 오치성 내무부 장관 등 3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앉거라, 앉거라. 내 솜씨 봤나? 마 이 기회를 놓친다, 가마. 우리 모두 절간으로 들어가야 된다. 알아듣겠나? 아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이, 우죽하다니. 아, 3부 장관을 전부 가결시켜가 JP 입지를 사면 총괄로 만들어서 아 거꾸로 들여뿌리지. 아, 사람스럽게 아우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나? 김 의장님, 그거는 일을 자칫 그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뭐라고? 아, 무슨 소리야 이게? 아, 그렇다 가면 아우는 이 기회를 우리더러 놓치라 그 말이가? 그렇지 않아도 각하께서 불신임안이 상정됐다 하는 보고를 받고 모두 행동을 통일해서 부결시키라는 하명을 했는데 전부 가결시키고 거꾸로 드린다면 왜 됩니까? 김 위원장, 이래도 절칸을 가고 저래도 절칸을 간다 하면 막 김 위원장은 어느 쪽을 택할 끼고? 당 이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까? 막 백당 이장은 얘기가 다 됐어. 이 동지들을 규합할 때 이 야당 쪽 인사들은 다 입을 맞춰 넘기고 막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는 그게 각하의 뜻이 있겠네. 가결시키는 것이 각하의 속마음이다. 막 그게 각하를 도와드리는 일이다. 막 그래 얘기를 하소. 신민당 그 전에 모교회라는 소장파들을 또 내 접촉을 해봤는데 그 모교회 신민당 소장파들이 나석호, 오세영, 한병책, 강근호, 김한수 의원 등 그 얘기는 공화당 내에 지금 반란표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데 총무당이 그것도 잘 모르고 있냐 그래서 그럴 리 없다 이렇게 하면서도 불안해서 또 김대중 총무에게도 또 상의를 하고 나름대로 조선호텔에서 새벽에 이우락 정보부장 집에도 연락을 했으나 아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서 뭔가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었던 겁니다. 들어와. 부르셨습니까, 가가? 누가 해임 결의안에 야당하고 동조하겠다 하는 게? 그런 의원은 없습니다. 김성근이
봉투 그따구로 돌려대다간 한번 당한다 그래. 왜들 그래? 행동을 통일해서 부결시키라 하면 그렇게 해. 당 안에서 불만 있다 하면 일단 부결시켜놓고 나서 당 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 아닌가? 알아듣도록 전해. 심려마십시오, 각하. 뭐야? 김창근 강성? 아니 그 사람 정말 이거 어쩌려고 그래? 아 그 사람 지금 어딨대요? 아 알았어 내가 곧 그리로 갈게. 아이고 어서 오시오. 자 앉읍시다. 누구 말입니까? 박 의원 찾아요. 자 앉아서 얘기합시다. 자자. 오 의원 협조 좀 해주시오. 박 의원 지금 만날 필요 없으십니다. 생일 케이크 받고 집에서 쉬고 있어요. 생일 케이크? 이런 인간들하고 나라 걱정을 해. 국회의장님 전화 와 있습니다. 접니다, 의장님. 어쩌다고 잠자코 있어? 심상치가 않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도대체 방탄복을 입고 있는 거요, 안 입고 있는 거요? 내가 볼 땐 오 장관이 방탄복을 전혀 안 입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자식들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당 걱정을 해야 될는지 그것부터 해외적입니다. 무슨 소리요 그게? 같은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밤이 겁일게요. 국군의 날 기념 파티가 경유리에서 있으니까 전부 거기에 모일 텐데 SK를 잘 살펴보고 방탄복을 제대로 입어요. 내일이면 결판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 장관, 그런 자들한테 거꾸로 질 겐가? 오 장관만 상처 입어? SK 그 4인방에서 삼선 개헌 이후에 박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니까 그 후에 전국을 자기들이 어떻게 잡겠느냐에 대한 그 보는 게 있었어요. 구상이 있었다. 그걸 나는 간파했다고. 다른 사람도 하겠지. 근데 다른 사람도 행동을 못했고, 그게 야합이 되고 영입이 됐겠지만, 또 반대하던 사람들도 정면 충돌이란 충돌을 하라고 한번 먹었다. 이건 안 들었다. 막말로 개수서, 죽수서 개수는 게 아니라, 이 아들 안 된다. 그 박 대통령이 그걸 읽었을 거예요. 오치성 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4인 체제의 75년 이후 전국 구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간파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도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4인 체제 또한 69년 제2피계 의원들의 4.8 항명파동에서 보듯이 박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련한 정치 경험을 가진 4인 체제들이 어쩌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지도 모르고 나아가서는 신체적인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는 항명파동을 무모하게 밀어붙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치성 장관을 포함한 3부 장관 해임 결의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9월 30일, 다음날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회로에서는 국군의 날 축하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결코 남의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제일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은 바로 김성곤 씨를 비롯한 4인 체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벼르고 준비해오던 한판 승부를 위해 한 표 한 표 자신의 세력들을 규합해 나갔습니다. 박 대통령도 이미 오뇌물을 교체할 생각이다. 다만 교체 시기와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경상도끼리 우찌 그리 말 안 듣노? 그건 각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찌 그리 멍청한 소리를 하노? 각하의 속을 그리도 못 헤아리나? 어찌성이 목을 날려주는 게 각할 돕는 일이야. 다 끝났다 이지. 그라이 오의원도 말아서 하소. 사내가 용돈 주는 것도 못 받아서는 좁쌀 되지 말고 내 필요하면 더 주구만. 사내니까 용돈 같은 거 안 받지요. 필요하면은 제가 보태드릴까요? 오의원도 내 모르는 사이에 많이 컸구만.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국회의원 김재순이가 묻는 게 아닙니다. 민주공화당 원내 총무인 김재순이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한테 묻는 거예요. 반란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 공화당 원내 총무에게 보고합니다. 절대 부결됩니다. 민주공화당에서 반란표는 없습니다. 당시 원내 총무였던 김재순 의원만이 가장 분주하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반란표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대의 조직과 후각을 갖고 있는 이후락 정보부장은 아주 무딘 감각으로 반란표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길재호 씨가 당시 정책위원회 의장인데 몇 번씩 들어갔지만 들어갈 때마다 대통령의 태도는 애매하다. 내가 직접 그 장면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길재호 씨가 전하는 말을 난 전할 수밖에 없는데 길재호 씨는 별명이 보증수표라고 했다시피 그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세 번쯤 다시 재확인했어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임명을 한 사람을 몇 달 뒤에 돌아서 목을 날릴 수는 없다. 하지만 당의 중진들하고 그렇게 맞질 않아서 영 할 수가 없다면 국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한다면 못 견디는 척하고 잘라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태도를 박 대통령이 취했다 하는 얘기를 나는 길재호 의원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박 대통령은 4인 체제의 항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던가, 알고 있었다면 왜 사전에 분명히 제지하지 않았는가, 알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그것은 고의적인 함정이었는가, 이우락 정보부장은 정말 몰랐던 것인가, 알았다면 왜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는가, 아니면 이미 보고가 끝난 상황인가. 총리께서 그렇게 정보가 어둡습니까? 가결됩니다. 지난번 삼선 개헌 때도 이우락, 김영욱 두 사람 모두 SK한테 단칼에 날아갔습니다. 이제 내가 역공이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 친구들이 감히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이 부장한테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전부 끌어안고 제거하겠습니다. 오 장관. 그래 아십시오. 표결을 예정대로 실시하십시오. 오 장관, 각하를 만나시오. 아닙니다. 표결을 하라고 그러세요. 가겠습니다. 4인방이 나한테 대해서 나 대기란 게 안 하고 말이야.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한테 도전하면서 도전의 목표는 김종필 씨 이런 나도 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8대 선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 행간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임명하는 거 보니까 김정필 씨 국무총리로 하지? 오지청일 내무부장관으로 하지? 그러다 중앙정보부장을 유락이 시키지? 자기들이 이제 절간에 들어가겠다고 한숨 푹푹 쉴 때 아닙니까? 우리 5.16 혁명했다는 난 사명감 있단 말이야. 목숨 받은 인생 꺼내왔으니까 대통령이 그래서 못 잘라. 잘려갔다 일을 갈 때 못 잘라. 계기가 되지 못한다. 내가 아예 끌고 넘어가야겠다. 내가 실형에 속죄형이 되면서 그다 같이 죽어야겠다. 내가 결심이 있어요. 어차피 막지 못할 때. 10월 2일 표결을 연기할 것인가를 놓고 한 차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네무 헤이만은 찬성 107, 반대 90으로 가결됐습니다. 정치는 4인방이 하는 게요? 임자는 뭘 하고 있는 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야당하고 동조하는 놈은 없다고 안 그랬어? 면목 없습니다. 워낙 조직적으로 엄밀하게. 그걸 막는 것이 정법 아닌가? 이것들이 나한테 도전하겠다는 것이지 뭐이? 내가 차기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벌써부터 호락호락하게 보고 있는 게. 각하, 국가의 진우는 각하한테 달려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바지 마라. 조사해. 예, 물러가겠습니다. 임자. 예. 당장 돼. 전부 조사해.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조사해. 아. 각하. 당의장이요. 날 당의장을 얼굴 마담 노릇이나 하라고 앉혀놓은 줄 아시오? 역시 당기위원회를 열어서 김성곤이 징계하시오. 알겠습니다, 각하. 예, 송구스럽고. 이렇게 하다간 공화당의 송장이 된다는 거 아시오? 일제도 추가시키시오. 그 즉시 당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길재호, 김성곤 두 의원은 탈당이란 과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부장께서 직접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니 고맙구만. 자, 앉으시죠. 집권당의 중앙위원회 의장님이신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역시 마 이 부장은 빼돼 있는 집안이라 다르구만.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 내 잘못된 계산이요. 천여일치를 하셨습니다. 막각각께서도 내 뜻을 아실기요. 지금은 화가 나셨지만도 막곧 부러지실기라.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응접실 좋아하네. 당신도 20명 이상 거느린 두목이라면서. 삼선 개헌을 해서라도 대통령직을 계속하고 싶어서 삼선 개헌을 하도록 추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JP라고 하는 그 세력, 반대 세력이 등장을 했다.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4인 체제가 등장을 했다. 그런데 그 4인 체제를 통해서
삼선 개헌을 하고 삼선 개헌을 하는 과정에 개헌을 하고 나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는 입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을 국민에게 했다. 그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 4인 체제는 그 공로위에서 커져버렸고 상대적으로 커져서 손대기가 어려워졌고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다시 입법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대통령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신들린 상태가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득이 4인 체제를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드는 책략을 꾸밀 수밖에 없었다. 71년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정치적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7월 28일에 일어난 사법부 파동입니다. 이 사법부 파동으로 제3공화국의 사법부는 사법부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가 바로 이 12항명 파동입니다. 12항명 파동은 말하자면은 의회주의, 의회 정치라는 입법부의 정신을 잃어버린 입법부 파동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항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고 체포, 고문까지 한 것.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오직 박 대통령의 친정 체제만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민주공화당 당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조금씩 발전시켜왔던 의회 정신이 무참히도 파괴된 사건. 그리고 박정희 이후, 즉 포스트 박을 노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 그것이 바로 12항명파동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극장, 오늘 우리가 다뤄온 12항명파동이 우리 정치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는 이어지는 몇 개의 장면을 보시면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71년 10월 15일 서울 지역에는 위수령이 선포되고 각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며 학원에는 군부대가 진주합니다. 10월 22일 시위 학생들은 학교로부터 영원히 제적되며 강제 징집됩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는 북한의 책동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됩니다. 12월 27일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모든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초법적인 국가보위법이 심야에 날치기 통과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72년 10월 17일에는 10월 유신을 위한 비상계엄이 또다시 선포되고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에서 단일 후보로 출마 99.9%의 득표로 제8대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